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최유은입니다. 오늘도 셀럽들의 중요한 말말말 제가 세 가지 뽑아왔습니다. 예, 간밤에 유의미한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관련된 발언들이 꽤 많았는데요. 캐피탈 이코노미스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앤드류 헌터가 관련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3월 보고서의 포인트는 근원 물가 압력이 finally appear to be moderating, 마침내 완화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이 발언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3월 수치로 인플레이션은 mark the peak, 정점을 찍었다고 예상한다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 CPI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이번이 정점일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지만요.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곡물 가격이 아직 제대로 CPI 지표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6월쯤에 정점이 될 것이다라는 현재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스튜디오 연결해서 김성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역시 뭐 인플레이션, CPI 지수 지표 발표 이후에 여러 가지 반응들인데, 자, 정말 피크를 찍은 것일까요? 아니면은 피크를 찍었다고 바라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딱 그 중간에 있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조금 더 고인플레이션은 유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 거시적으로 봤을 때 그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한 번에 잡히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네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완만하게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이제 하락 추세를 잡기 위해서 가는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확실한 그 가시적인 성과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달러의 어떤 그 달러의 그 확실한 그 통화력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물증이라든가 이런 또 다른 새로운 이념, 정확히 헤게몬이라 그러죠. 네네.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좀 당분간은 고물가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제는 뭔가 인플레이션이 정점 피크를 찍고 뭔가 조금 이제 완화되는 추세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전문가들이 이제는 피크 찍었다. 오늘 뭐 라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도 역시 뭐 어느 정도 수치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들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오늘 이번 CPI가 3월 CPI가 피크였을지 아니면 여전히 김성규 소장의 말씀처럼 조금 더 고물가가 이어질지는 한번 추이는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의 이야기 확인해봤고요. 다음 셀럽의 이야기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은캐서 다음 셀럽은 누굴까요? 네, 높은 CPI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연준이 빅스텝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발언이 있었는데요. 왓튼스쿨 교수의 제레미 시겔이 한 가지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대표적인 월가의 강세론자입니다.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대처를 위해서 연준의 추가적인 통화정책, more monetary tightening을 예상을 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두 번째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연준의 현재 두 번째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추가적인 통화 긴축 정책을 예상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내놓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나는 여전히 이 주식들이 시장에서는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발언까지 함께 추가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연준이 추가적인 통화 정책을 내놓는다면 어떤 주식들이 불리하게 될까요? 함께 스튜디오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레미 시겔 교수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니까 또 제레미 시겔 교수가 시장에 대한 평가나 앞으로의 행보들을 좀 예상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뭐 자연스럽게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5월 FOMC 회의에서 빅스텝이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된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 그건 확실하게 됐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제레미 시겔 이 교수님의 얘기는 결국은 앞으로 좀 더 조여가지고서는 결국은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겪었던 그 미국의 그 구조조정 시기가 한 번 더 올 수 있다라는 걸 결국은 이제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그동안에 나왔던 통화량을 그동안 이제 흡수하는 즉 QT와 그다음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제 유동성을 축소하는 것과 동시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또 다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래도
일단은 정말 필수적인 부분에는 베일아웃, 즉 어느 정도는 지원금을 조금씩 줘가면서 이 부분을 유지하는 것, 특히 이제 원자재라든가 생필품, 생활 관련해가지고 센 부분이라든가 경기 방어주들 위주로 해서 우선 그쪽 부분은 반드시 지켜주고 그러면서 이제 차세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위한 준비를 이제 할 거라는 거죠. 일단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 이제 최소 3년에서 5년, 길게는 한 10년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걸 시사하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 바뀌고, 우리가 포트도 조정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과거에 뭐 이제 작년, 재작년에 처음 주식 시작을 하시고, 미국 주식에 발 담그신 분들은, 아, 여전히 뭐 빅테크 줄들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미국 시장에서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많이 바뀌어야 되죠. 네.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원정군 여러분.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그 서학개미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원정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포트 조정이 상당히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기술주는 조금은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이제 또 우리 시장에서의 금리 인상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어떤 결정이 나올지도 한번 내일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자세하게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셀럽 누군지 최훈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간밤에 애플의 주가는 1%가 넘게 오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 애플 측에서 앱스토어를 우회하지 않더라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반독점 법안을 미국에서 추진 중인데요. 팀 쿡이 이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현지 시간 4월 12일 이 애플 CEO인 팀 쿡이 한 가지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더 안전한 옵션을 없애는 일은 이용자들에게 더 적은 선택, with less choice를 남길 것이다 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반독점 법안을 추진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의도의 발언을 내놓은 건데요. 안전이 보호되지 않은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커다란 압박을 줄 것이다. significant pressure를 줄 것이다라는 발언을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반독점 법안이 추진이 되게 된다면은 애플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적어지기 때문에 매출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예전부터 나왔습니다. 관련된 시장의 타격은 어느 정도일지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팀 쿡의 이야기 오랜만에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팀 쿡 CEO가 이 반독점 법안에 대해서 좀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빅테크 주들이 최근에 시장 상황 자체도 좋지가 않고 이 공급망 문제까지 여러 가지로 겹쳐 있는데 미국 내에서는 또 반독점 법안까지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겹겹이 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금 테크주들이 모두 다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덩치가 너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테크주들이 그동안에 이 저금리, 즉 거의 제로금리 상태에서 굉장히 싼 이자를 가지고서 대규모의 투자 자금을 끌어오거나 그렇죠. 회사채를 발행해서 지금까지의 그 성과를 이뤄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힘들어지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실제로 이 애플 주가를 잠깐 보실게요. 그럴까요? 그러면 여기 차트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딱 그 조정을 받아가지고 딱 가운데 정도 여기에 상당히 고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냐면 여기 한 이 정도 대략 한 여기 한 140불대 전후해 가지고서는 139불대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여기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미 한참 지지를 받은 상태에서 한번 무너질 확률이 훨씬 더 크거든요. 즉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고인플레이션이 오고 이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만큼 이제 회사채를 발행한 거에 대한 압박은 더 커질 것이고 네. 그다음에 정말 어떤 혁신적인 즉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던 또 다른 어떤 혁신적인 그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제품이 나오지 않는 한은 이제 당분간은 애플은 이제 조금은 약간은 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애플에 대한 조심스러운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난관들이 기술주들에게 닥쳐 있습니다. 뭐 애플도 이런 공급망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또 새벽에 애플과 관련된 이슈가 애플이 이제 중국의 대만 폭스콘 공장에서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 폭스콘 공장에서도 아이폰 13의 생산을 좀 늘리겠다 이러면서 이런 다변화하고 좀 위험을 리스크를 분산하는 듯한 양상도 좀 보였거든요. 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는 그 지금까지 대만에 있는 폭스콘에다가 거의 대부분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는 그 약간은 다변화하고 즉
완전히 중국 한 나라에만 집중하는 것들을 좀 지향을 한 채로 좀 빠져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번에 그 상하이 봉쇄 때문에 테슬라가 네, 공장이 그렇죠. 정지하는 걸 네. 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전체적으로 글로벌 운영을 하는 회사들은 결국은 이런 다극화된 아니면 이제 다변화되어 있는 이런 생산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생산 플랫폼 아니면은 플랫폼의 다변화 플랫폼 기지를 다변화하는 이런 모습을 앞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기술주 애플을 통해서 기술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한번 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오늘 김성규 소장과 함께 왓츠업 그리고 셀러몬 바레치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